지원이한테 커피 좀 줘. 아인슈타인 같은 달콤한 걸로. 무슨 의미지? 지원아. 혹시 내가 기자님을 도와드리는 게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되는 거야? 아니야. 기자님은 기자님 일을 하는 건데. 자. 커피 한 잔씩 하세요. 아, 자, 우리 차 형사님. 안 그래도 달달한 커피 땡겼는데 어떻게 알고? 아유, 센스. 응? 나는 이런 거는 그냥 타고난 것 같아. 우리 상부상조예요. 기자님도 어차피 공범 찾고 있잖아요. 아, 내가 무슨 도움이 될란가? 이거 덫이 무슨 뜻이에요? 아, 별거 아닌데. 도민석이 덫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피해자들을 납치할 때도 덫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도혜수 씨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아, 기자님.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던 거요. 그거 차 형사님한테도 좀 물어보세요. 내가 뭘 물어봤죠, 백희성 씨? 음성 파일이요. 음성 파일? 아, 그거. 뭐? 권태기? 아니, 내가 지금 뭘 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네 입에서 나온 단어가 권태기가 맞아? 지원이가 권태기래. 근데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아니, 급하다고 새벽까지 사람 깨워놓고 하는 소리가 권태기라고? 심각해 지금. 남순길한테 칼 맞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보다 더 막막해. 아이고. 너 때문에 옷도 못 갈아입고 뭐야 진짜. 현수님. 어, 안 해, 안 해.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비상이야? 그래. 권태기구나. 큰일이네. 야, 얘 진짜 골 때리지 않냐? 지원이가 너무 힘들어해. 뭘 해줘야 지원이가 좋아할까? 뭘 해줘 뻔하지 뭐. 어? 미치도록 사랑한다. 어? 나는 너 아니면 나는 죽는다. 선물 사고 꽃 사고 촛불 켜놓고 딱. 어? 아유, 애정 공세를 열렬하게 해가지고 어? 정신을 그냥 혼미하게 싹 빼버리는 거지. 어? 그러면 사람이 그로기 상태가 와. 어, 자기야, 뭐지? 뭐긴 뭐야, 사랑이지. 근데 시간 좀 지나잖아. 어, 자기야, 이건 또 뭐지? 뭐긴 뭐야, 갱년기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맞아. 지금 지원이가 제일 좋아할 선물은 공범이야. 뭐? 공범을 잡아다 주면 지원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눈에 선해. 무슨 권태기를 연쇄 살인범으로 극복하냐? 현수, 너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지원 씨가. 아주 중요해. 아니야, 소중한 사람이야. 무슨 차이인데 그게?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고
소중한 건 지나고 나면 많이 아프더라. 나 진짜 괜찮은데. 그냥 가도 되는데. 그래? 그냥 갈래? 아니. 혹시 너 이사가? 아, 집이 휑하다야. 나 이러고 살아. 아, 미니멀리즘? 왠지 좀 세련된 느낌이더라. 좀 어둡지 않아? 불 좀 켤까? 형광등 갈아야겠다. 원래 불을 잘 안 켜. 나간지도 몰랐네. 불면증 있어. 잠을 잘 못 자. 가끔은 미친 사람처럼 밤새 울어. 어떨 때는 며칠 동안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 무진아, 나 옛날에 도에서 아니야. 나 망가졌어. 우리 옛날로 못 돌아가. 도민석이를 생각하면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어쩌겠니? 도민석이 죽었고 그럼 사랑했는데. 나한테 이래도 돼? 아니 마음은 아파. 한숨 푹 자고 나면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놈 앞에 던져줄게. 막 잡아봐. 속도 올려. 야, 해봐. 야. 야, 가만 있어. 자. 야. 야. 난 네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객. 너 내가 뭐 파는 줄 아니? 사람. 너도 내 물건이 필요한 인간이다? 아버지한테 내 얘기 못 들었어? 들었지. 지랑 똑 닮았다고. 근데 그게 이런 뜻인지 몰랐네?
받아.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저기 나 오늘 좀 힘들었어. 근데 자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바빠. 어? 바쁘다고. 아. 알았어. 너만 날 믿어주면 돼. 지금부터. 응. 아니. 로만 대답해. 할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야? 아니. 혼자 해결할 수 있어? 딱 한 시간 줄게. 한 시간 안에 나한테 달려와. 보고 싶어.